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그럼 오늘 5G 장비 전문가를 모셔야 되겠네요. 이분도 역시 BA, 베스트 애널리스트 아니겠습니까? 네. 네. 하나금융투자의 김홍식 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네. 애널리스트 분들 중에 그 이름을 편하게 쓰면서 헝아라는 그 닉네임이 있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근데 헝아? 네, 이 김홍식 상무는 댓글에 보이잖아요. 홍식이 형아 나왔네. 아. 네, 그 정도로 대중적으로도 인기가 있는 애널리스트시죠. 당신이 대박을 내셔가지고. 아, 그렇죠? 홍식이 형아. 네. 아, 전에 그 저희 방송 나오셔서 그 김민우랑 뭐 이렇게 소개를 그렇죠. 좀 해주셨던 네. 분이시죠. 자, 우리 김홍식 상무님. 일단 지금 현재는 언택트는 이제 계속 가는 거죠? 네, 뭐 최근에 보면 이제 언택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되게 주목을 많이 받았죠. 근데 네. 사실은 아쉬운 부분이 이제 5G 장비주에 대한 기대가 되게 높았었는데 쉬었어요. 굉장히 오래 쉬었어요. 그래서 뭐 그 6월 말 정도 한 저번 주 정도부터 주가가 살짝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부 후발 주자들은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네. 그래도 뭐 저희가 커버리 위주로 갖고 있는 이제 선발 주자들 주가는 아직은 조금 기대치보다는 약하고요. 예. 사실은 뭐 네이버나 카카오 정도 올라야 네. 사실 좀 기대치에 좀 충족할 텐데 그 정도 수익 나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 이제 저희 대장주라는 KMW 같은 것도 좀 부진했던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KMW나 RFSS 같은 종목이 이제 시가총액 좀 큰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저희 하우스에서 커버하고 있는 이제 에이스테크라든지 서지 시스템 같은 종목들은 좀 나름 의미 있게 좀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예전에 한번 추천드렸던 다산 네트워크스라는 종목도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는데 네. 뭐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KMW나 RFC 주가가 상조 그렇게 재미가 없어서 사실은 네이버나 카카오 이상을 기대했던 분들은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왜 그래요? 뭐 대장주가 원래 주도주로서 이 테마군 형성에서 제일 많이 간다고들 했고 작년에 또 네. 그걸 확실히 보여줬는데 올해 들어서 왜 그렇게 그 대장주는 좀 부진하고 후발 주자가 네. 오히려 좋고 그렇습니까? 지금은 아무래도 대장주들은 좀 실적을 확인하고 가려고 하는 좀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후발 주자들은 작년에 이제 사실은 베이스가 너무 낮아요. 네.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아무래도 지금 정도 상황만 가지고도 충분히 주가가 올라갈 만한 상황이 된다라고 좀 판단하신 것 같고 예. 소위 말하는 이제 시가총액의 갭매꾸기가 좀 이루어졌다는 판단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KMW가 시가총액 2.5조라고 판단했을 때 에스테크 예. 뭐 한 3천억, 4천억은 너무 싸다라는 느낌을 받으셨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 6, 7천억까지 네. 단기간에 단숨에 한 두 배 정도 주가를 올렸고요.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저희는 뭐 어쨌든 키 맞추기는 서로 간에 계속 상호적인 작용을 하면서 예. 맞춰진다고 판단하니까 이제는 뭐 제가 오늘 3프로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선발주자들도 서서히 올라갈 때가 됐다는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어쨌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네. 데이터 트래픽은 분명히 늘고는 있죠. 네, 의미 있게 많이 늘고 있어요. 지금 네. 우리나라 이제 조사 결과들도 있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동영상 시청 비율 자체가 상반기 트렌드만 보면 전년 동기 대비 거의 한 40% 정도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게임 트래픽 같은 경우 거의 두 배 증가했습니다. 게임을 뭐 아무래도 답답하시니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 공신력 있는 데이터들은 이제 얼마 전에 노키아의 트래픽 발표가 있었는데요. 예. 노키아 트래픽 발표도 물론 노키아 장비 위주로 이제 테스트한 거겠죠. 네. 근데 이제 전체적인 장비 트래픽도 작년도 동기 대비해서 대략 한 40% 정도.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40%라는 숫자 자체가 감은 안 오시겠지만 연간 평균 특별한 이슈 없을 때 연간 트래픽이 대략 한 20에서 30% 정도 늘고요. 네. 예전에 이제 LTE 초기에 들어왔을 때가 한 7, 80% 정도 증가했어요. 근데 네. 지금 이 40%라는 숫자가 적다고 판단하신 분들도 그렇지 않고요. 사실은 노키아나 에릭슨 기준으로 보면 현재 나타나온 트래픽이 2년이 빠른 거예요. 오. 그러니까 2022년도 정도 됐을 때 지금 정도 트래픽이 나올 걸로 예상해서 예. 거기에 맞춰서 장비가 현재 갖춰져 있다면 그거보다 2년 정도 빠르게 전개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약간 긴장할 수 있는 트래픽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래픽이 이렇게 늘면 당연히 뭘 해야죠.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나 이런 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체감이 이렇게 덜하지만 네. 당장 미국만 하더라도 뭐 뉴스에 나온 것처럼 최근에 속도 저하 현상이 상당히 심각해요.
아, 지연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유튜브 가끔 터져요. 실제로. 예.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만 하더라도 실제로 보면 이제 유튜브, 이제 구글, 네. 그 다음에 넷플릭스 쪽에서의 그 어떻게 보면 화질 다운그레이드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화질이 이제 아시겠지만 좋게 나오려 그러면 속도가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트래픽이 많이 느니까 이제 그거를 감당하지 못해서 속도 저연상이 실제로 좀 있었고요. 네. 근데 한국은 뭐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글로벌리는 사실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뭐 한국처럼 편안하게 EBS를 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 나라는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언택 시대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돼서 이제 학교 폐쇄가 일부 이루어지면서 네. 한국도 그렇지만 대학들이 정상적으로 개강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온라인으로 다. 그렇죠. 근데 네. 이 온라인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나라가 상당히 소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도 저희가 이제 필수 인터넷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소위 말해서 음성 통화하고 문자만 잘 되면 네네네. 재난 시에 큰 문제가 없죠. 네. 근데 뭐 코로나 19 어떻게 보면 재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 19 관련돼서도 사실 저희가 원하는 거는 최소한 EBS를 정상적으로 시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줘야 되는데 네. 뭐 업계 전문가들은 이게 최소한 20에서 30Mbps 정도는 속도가 나와줘야 네. 이게 된다라는 견해세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그게 충족이 못 되는 나라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서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장비 투자 설치가 원활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건물주들 같은 경우도 코로나 이제 저희도 얼마 오늘 보니까 또 정경련이 또 코로나 관련된 확진자가 나와서 네네. 저희도 보니까 오늘 또 재난 문자가 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외 같은 경우도 동일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투자가 원활치는 않은데 일단 트래픽만 보면 투자가 필요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히 맞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 5G 장비주를 상당히 많이 주목을 하세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실적은 아직 상반기 실적은 썩 좋지 않다. 근데 이제 저희는 항상 그렇지만 이 장비주의 결국 전방은 이 트래픽이기 때문에 예. 결국 하반기 이후에는 많이 이제 투자가 증가하면서 네. 수혜를 받을 걸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언택의 핵심인데 사실은 뭘 하려면 컨택이 돼야 되니까 네. 그 일종의 지연 현상이 맞습니다. 그 재무제표상 나타나고 있다라고 예, 예. 본 게 올해 상반기네요. 네. 근데 이제 뭐 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 그래서 저번 주에 자료를 이제 노트북 장비 뭐 7월에서 10월 랠리한다고 제가 이제 리포트를 쓴 내용이 그 리포트는 좀 주시면 저희 투자자들이 좀 아,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어쨌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월별 수출 동향인 동향이나 최근에 트래픽 동향으로 보면 네. 충분히 이제 업황이 돌아설 상황이 됐다. 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 많이 주목하는 선진 시장 자체가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9월달에 미국에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최근에 일본 동향이 좀 저희는 흥미로운 상황이 될 수 있다 말씀 좀 드리고 있죠. 어떤 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이미 나타나는 팩트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예. 6월 달에 이제 일본 시장 자체는 약간 열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잘 아시는 이제 그 제사이동 통신인 라쿠텐에 대한 투자는 이미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라쿠텐이 이제 하반기 이동전화 서비스를 본격화 시작해서 일본은 이제 개통은 했지만 이제 이 커버리지를 늘릴 예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상호 서비스는 하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도시를 확대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소프트뱅크가 아까 말씀드린 트래픽 관련된 보안 투자를 네.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7월 달에는, 6월 달에는 이제 그거 관련된 징후들이 좀 나왔고, 예. 저희가 이번에 7월 달에 조금 기대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도코모하고 KDDI도 가세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이미 거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징후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예. 저희가 이제 미국 시장이 전 세계 최대 시장이에요, 이 장비 시장에선. 그러니까 일본 시장은 만약에 그렇게 네. 제사이동 통신이나 이렇게 막 하면, 우리나라 네. 기업들은 혜택을 분명히 받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제 두 가지 부류로 볼 수가 있어요. 일본 네. 시장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본 시장은 이제 라쿠텐 같은 업체는 소위 말해서 이제 제가 요즘 많이 얘기하는 게 오픈랜 방식이라는 용어를 써요. 오픈랜? 예, 랜. 약간 생소한 전문적인 용어인데 예.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리눅스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리눅스라는 게 들어오면서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가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이제 종속돼서 움직이던 그림에서 예. 약간 독립적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리눅스 기반의 이제 PC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관련된 잘하는 회사들이 약간 성장의 기회를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거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장비 회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최근에 라쿠텐 관련된 이슈고요. 그래서 그 업체는 삼성전자나 이제 노키아나 에리슨 같은 업체들이 힘을 쓰고 있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중소 장비 업체들이 다이렉트로 라쿠텐에 들어가는 구조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라쿠텐이라는 시장 말고도 기존에 이제 KDDI나 도코모 관련된 시장 대비해서 좀 보시면 삼성전자나 아무래도 이제 에릭슨 노키아가 시장을 장악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잘 아신 것처럼 앞서 말씀도 하셨던 것 같은데 하웨이 제재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제 하웨이하고 GT가 사실은 일본 시장 진입이 현실적으로 안 돼요. 네. 그렇다고 보면 나머지 세 개 회사가 이제 진출할 텐데 노키아, 에릭슨, 삼성. 그렇죠. 네. 근데 특히 이제 삼성전자 우리 기업이고 그 다음에 노키아나 에릭슨도 이제 우리나라 중소업체들과의 거래 관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KMW 같은 데 많이 하죠. 그렇죠. 노키아. 그래서 이제 KMW, 그 다음에 에이스테크 이런 업체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일반 시장의 진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거죠. 네. 뭐 이미 진입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시장이 이제 전 세계 최대 시장인데 뭐 얼마 전에 이제 그 일부 뭐 기존에 이제 스프린트하고 티모바일 합병하면서 발표한 것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버라이즌 관련된 이슈를 보시면 상당히 재밌는 게 코로나가 이렇게 난리쳐서 상반기 투자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올해 5G 상용화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존의 5G 관련된 투자 계획에 대한 하향 조정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기존의 스탠스를 밀고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반기 많이 못했지만 하반기는 많이 해서 맞출 거야라는 스탠스세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대략 아이폰이 9월달 말에 출시가 될 거니까 5G 폰이요. 근데 이제 그거 앞서서 이제 투자가 진행돼야 된다고 보면 네. 저희가 최소한 이번 달 정도에는 좋은 소식이 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월달 정도에는 소위 말한 삼성이나 노키아의 납품 계약 성사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 관련된 우리나라 이제 중소 납품 업체들도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는 최근에 상반기 쪽은 좋지 않지만 하반기 이벤트 쪽에 좀 많은 집중할 거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자, 일본은 그렇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9월에 아이폰 나오면 당연히 그 전에 네. 5G 이거 계약이 막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미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늦은 거 아니에요? 예, 사실은 늦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네. 판단해 보면 일본 시장이나 미국 시장은 예상보다 정확히 3에서 4개월 정도 약간 딜레이가 발생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장비 설치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그다음에 통신사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코로나발 경제 위기를 걱정해서 투자를 살짝 딜레이시킨 것도 없잖아 있다고 네. 보시는 게 맞습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의외로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뭐 모르겠어요. 중국 시장에 코로나 관련된 정식 발표를 저희가 신뢰를 해야 될지는 정확히도 저도 모르겠지만 네, 네. 어쨌든 간에 중국이 코로나 관련된 이제 진정이 됐다고 시장에서 많이 발표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건지 어쩐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라의 성격도 좀 다른데 상당 부분은 본격적인 투자가 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장비 업체들은 현재는 중국 정도의 수혜 정도가 현재 체감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5G 장비가 근데 삼성전자에서 예.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높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 뭐 5G 장비가 아무리 잘 팔려도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기는 좀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의 줄 대거나 아니면 글로벌 네트워크 장비 회사에 줄 대고 있는 핵심 장비 업체들이 이제 그렇죠. 우리의 주목을 해야 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삼성전자도 뭐 네트워크 장비의 매출이 뭐 연간 뭐 한 10조 정도는 돼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10조란 매출이 네, 사실 네. 유의미한 매출이 아니니까 사실 네. 의미는 없죠. 근데 어쨌든 화웨이가 이제 뭐 일본 말씀도 하셨으나 미국은 못 들어가게 돼 있는 거고 네. 미국이 어쨌든 굉장히 그 제약을 크게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네트워크 장비 시장에 삼성전자의 어떤 마켓셰어의 확장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매출이 언제부터 뜨는 거예요? 뭐 계약을 하고 네. 뭐 바로 뭐 돈 들어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매출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통신사의 수주 계약이 네. 이제 네.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통신사들은 글로벌 통신사도 그렇고 우리나라 통신사도 마찬가지지만 이 발주 그 공고를 내요. 그래서 이제 업체들 선정을 하기 위해서 네. 이제 입찰 공고라는 걸 소위 말해서 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나 노키아, 에릭슨 같은 업체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선정된 업체들 대상으로 실제로 PO라고 해서 네. 펄체이즈 오더를 주는 거죠. 실제로 구매 계약서를 이제
체결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네. 그게 이제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이 아, 1에서 2개월 정도 약간 딜레이 타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미국향 그 미국향에 대해서는 PO가 끝나고 네. 이제 그 매출이 일어나기 직전 단계라고 보시는 지금은 거예요? 지금은 이제 PO가 나오기 직전의 단계라고 아, 보시면 PO가 나오기 맞아요. 직전. 네. 아. 그러면 왜냐하면 이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도 예. 하는 거는 한 4분기 이후? 그렇죠. 9월 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9월 말이니까 실제로는 4분기에 거의 매출이 잡히겠죠. 미국 관련돼서. PO가 나오면 공시 규모가 꽤 큰 거면 공시가 예. 나오죠? 공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없는데 이게 PO라는 게 상당히 재밌어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저희가 버라이즌이나 이제 AT&T가 이제 삼성전자랑 계약을 맺고 네. 그다음에 또 삼성전자가 중소하청 업체들한테 거기 관련돼서 이제 일부 아웃소싱을 할 텐데 네. 그 관련된 계약을 맺게 되면 사실 이게 MOU 성격처럼 연간 뭐 얼마 3년간 계약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아니면 그냥 구두 계약만 하고 각각 PO를 잘게 끊어서 그러니까 네. 100억, 200억 이런 식으로 PO 베이스로 계속적으로 오더를 주는 경우도 있고 아주 다양해요. 그래서 네. 사실은 공시가 나오는 경우는 전체 부분의 한 3, 4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또 사실은 이게 한 달 단위로 계속 PO가 끊기는 경우에는 네. 규모가 또 작아서 사실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별로 판단하기에 좀 애매한 공시들도 많고요. 그렇군요. 어쨌든 뭐 분기 실적 발표 그런 것들을 기다려야 된다라면 4분기 실적이 나오는 무렵에 네. 우리의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이 정말로 글로벌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에게 얼만큼 납품이 된다는 그때 가서 알 수 있겠네요. 네, 그때 가서 네. 확인할 수 있죠. 대신 사실은, 김홍식 네. 상무께서는 사전에 알고 계실 테니까. 그렇지 않고요. 언론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언론을 통해서 상당 네. 부분 또 그 일부 또 뉴스플랫 공개가 돼요. 네, 네. 왜냐하면 또 이 우리나라 굵직한 삼성전자의 일반적인 납품 소식이 있고 한국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한국 그 국가 입장에서도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네. 언론사들이 또 다퉈서 보도를 해서 뉴스플랫도 나옵니다. 그 저 리포트 쓰신 거 말씀하신 리포트 쓰신 거에는 이제 그 이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의 어떤 주가를 반영했을 때 비교적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 네. 그리고 커버리지 종목 중에서 매수가 의미 있는 그 종목들도 쭉 나열해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예. 대표 기업들 위해서 몇 개 종목들만. 네. 왜냐하면 이제 네트워크 장비도 이제 상당히 큰 테마인데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쉬었기 때문에 네. 쉬었기 때문에 한번 좀 소개해 볼 만한 네. 그런 테마군이 아닌가 싶어서요. 일단 제일 대표 대장주라고 하는 KMW는 어떻게 보시는 거죠? KMW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작년도에 모든 희망 자체가 이제 주가에 많이 사기 입혀준 건 사실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실적을 확인하고 시가총액을 어떻게 보면 더 점프업 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좀 봐요. 그러니까 네. 현재 시총이 2.5조를 극복해서 저희가 얘기하는 뭐 그 이상의 시가총액 뭐 4조 5조를 만약에 간다고 가정을 해보면 예. 사실 저희가 원하는 이익이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분기, 4분기에 대한 가시권한이 들어와야 예. 이 주가가 많이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도 봐요. 근데 예. 이제 이거를 실적을 확인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플레이를 할 거냐 아니면 저희가 나오긴 전반적인 현재의 매출 상황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선반영할 거냐는 당연히 저희 이제 후자 쪽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고 있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일본과 미국 시장 특히 일본 시장은 이미 상당 부분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네. 미국 시장까지 노출이 되지면 완벽한 게임인데 네. 저희는 미국 시장이 완벽하게 시장에 노출됐을 때 주가가 얼마 정도가 돼 있을까를 판단해 보면 네. 지금보단 당연히 높은 레벨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네. 그러니까 항상 그렇지만 주식 시장에서는 먼저 불확실할 때 주가가 올라가서 확인하고서 주가가 쉬는 현상을 또 많이 보이고 저희 또 네트워크 장비는 거의 또 많은 그런 패턴을 보였어요. 예. 어떻게 보면 매수하실 분들은 약간은 배팅이 필요한 시점이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요. 예. 뭐 저도 뭐 점쟁이는 아니지만 지금 사서 미국 시장이 된다는 컨비션을 갖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G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절대. 트리피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 그러니까 5G는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아, 네. 그렇겠네요. 네, 왜냐하면 5G는 어차피 저희가 기대하는 IoT 쪽의 네. 비즈니스 모델을 꿈꾸지 않으면 네. 사실 LTE 대비 상당한 차별성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냉정히 네. 따지면. 근데 문제는 새로운 주퍼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구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통화량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 네.
그럼 새로운 주파수 쓸 거면 2형이면 5G라는 게 낫지 않겠어? 라고 저희는 보고 있죠. 지금 그 KMW 시총이 한 2조 5천억, 2조 6천억 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네트워크 장비, 이제 삼성전자 이런 것들 말고 여기다 이제 줄대고 있는 회사 중에 시총이 가장 큰형 네. 맏형인 네. 형태인데 우리 소비자, 투자자들이 잘 몰라요. KMW가 네. 만든 게 뭡니까? 정확하게 뭘 만든 네. 거예요? 뭐 안테나, 뭐 모뎀이에요, 뭐 네. 이런 거는 내가 알고 있는, 다 알고 네. 계시는데 정확히 이게 진짜 기술력이 있고 진짜 의미 있는 장비인지 잘 모르거든요. 뭘 만드는 건가?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시장에서 많이 알려진 계기는 이 필터 때문이에요. 네. 이 필터로 가는 게 뭐냐면 저희가 그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대부분의 장비가 안료단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기지국을 잘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기지국에 저희가 보고 있는 안테나 쪽 노출된 부분, 네. 그거를 저희가 이제 안료라고 합니다. 안료? 안료요. 그러니까 라디오 프리퀀시. 예, 아. 그래서 이제 약간 보이고 있는 노출된 부분, 그러니까 전파를 송수신하는 그 네, 네, 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쪽이죠. 네, 네. 삼성전자가 담당하고 있는 디지털 유닛이라고 하는데 집배선 장치 쪽은 안 해요. 예. 그쪽은 주로 이제 삼성전자나 하웨이나 노키아 같은 업체들이 하고 있고요. 예. 주로 이 노출돼 있는 기지국 부분을 주로 이제 이 중소 하청 업체들이 하는데 예. 그 기지국 안에서도 이 회사가 안테나도 있고 필터도 있고 앰프도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필터에 특화된 업체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 필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 말 그대로 이 음성 신호를 들어오게 되면 데이터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이거를 정렬을 해주는 장치거든요. 그래서 노이즈를 제거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 근데 이 필터라고 하는 게 소량의 다량의 어떻게 보면 부품식으로 다량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전 세계적으로 많지만 네. 이 수량을 이 최근에 어떻게 보면 급격히 늘어난 양상을 보였어요. 예. 이 매시브 마이모라고 하는 게 뭐 뻔한 얘기지만 과거에는 저희가 4곱하기 4짜리 이제 그 안테나를 썼죠. 예. 근데 요즘에는 이게 32개, 64개 많아지면서 예. 과거 대비 시장이 6배, 뭐 많게는 뭐 몇십 배가 커졌어요. 아, 시장 자체가.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필터의 수요가 과거에는 뭐 1억대, 2억대 이렇게 얘기하던 게 네. 최근에는 6억대, 10억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량의 필터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예. 이 필터의 생산량이 추가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그렇죠. 왜냐하면 작년이 약간 쇼티지 국면이었기 때문에 예. 과거에는 RFHC가 하는 트랜지스터가 쇼티지 이슈가 LT 시절에 상당히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예. 최근에는 이 필터 이슈가 좀 컸죠. 그런데 예. 이제 전 세계에서 필터를 자동화 공정으로 가장 빨리 만들어준 업체가 KMW보다 보니까 아, 전 세계적으로? 네. 그래서 이슈가 됐던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KMW가 이제 8초에 하나의 필터를 생산할 수 있는 공정을 갖고 있어요. 네. 8초에. 근데 다른 업체들은 뭐 저희가 구체적인 업체를 얘기하기는 조금 뭐하지만 노이즈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대다수의 업체는 보통 1분에 하나씩 생산합니다. 8초와 1분의 차이예요? 네. 야, 그래서 이슈가 작년에 많았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KMW는 대장주로서 지금 현재 시총이 한 2조 6천억 정도 되고 그 다음이 많이 쉬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RFHIC 네. 여기는 시총이 지금 얼마입니까? 1조가 채 안 되죠? 9천억에서 뭐 9천억. 1조 왔다 갔다 정도를 네. 하고 있어요. 여기가 그래도 두 번째 회사인 네. 것 같은데 시총 기준으로는? 어떻습니까? 뭘 만드는고 뭐 주가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RFHIC라는 업체는 소개를 드리면 트랜지스터 만드는 업체예요. 근데 네. 그중에서도 기지국과 중계기 들어가는 TR에 특화된 업체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단말 TR이 아니라 네. 오리지널 이제 네트워크 장비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를 만든 업체고요. 근데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전 세계에 딱 과점화돼 있어요. 한 5개 정도로. 예. 근데 이 회사가 갖고 있는 MS는 3에서 4%밖에 안 되지만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이제 나머지 업체들이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업체들이에요. 예를 들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스미토모 그 다음에 독일의 인피니온, 그 다음에 예전에 미국에 상당히 유명했던 노키라 자회사인 최근에도 많이 화두가 됐던 업체 NXP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그래서 NXP는 뭐 아시겠지만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한 회사거든요. 근데 그런 업체들이 경쟁사예요. 예. 이름만 들어도 아는 회사는 아닌데 저는. 아, 그래. 아, 요 유명한 회사입니까 여기가? 인피니온이라는 회사나 NXP는 아, 상당히 잘 알려진 회사. 일본에 어디라 그랬죠? 스미토모. 스미토모 몰라요? 예. 몰라요. 아, 수임하세요. IT 쪽에서는 죄송합니다. IT 쪽에서는 상당히 알려진 업체예요. 아, 네. 아, 그렇군요. 근데 시가총액을 나중에 한번 돌아가서 쳐보시면 NXP 시가총액 상당히 큽니다. 네네네. 네. 네. 아 그래서 그 RFHIC는 그 트랜지스터를 만든 회사인데 네. 전 세계에서 한 5개 정도 안에 들지만
비중은 아직 좀 적은 회사.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그 업권 내에서 어떤 모멘텀이 되면 시총을 아주 그 마켓쉐어를 늘릴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그쵸. 이제 얘기를 한 업체군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이 TR이라는 거를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LTE 때 어떤 이슈가 있었었냐면 한번 우리나라 국내 업체들 대표적인 KMW하고 솔리드가 똑같은 현상을 겪었는데 네. TR이 공급이 안 돼가지고 실제로 NXP라는 회사가 TR 공급이 한 6개월 정도 딜레이가 되면서 6개월 단 매출이 전무했던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TR 공급 부족 현상 때문에 하웨이가 그 당시에 기죽투자라면서 예. 이거를 몰빵 찍어 가지고 와서 독점해 버려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장비 생산을 못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NXP라는 회사의 PER이 200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독과점에서 상당히 쇼티지가 날 수 있는 그렇군요. 섹터다 보니까 이 멀티플이 익스펜션 될 수 있어서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섹터죠. 예.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시가총 1조밖에 안 되는 다른 회사는 시총이 보통 뭐 10조에서 100조까지도 가니까.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네. 다산 네트워크스라고 지난번에 네. 출연했을 때도 뭐 중소형주 중에서 한번 네. 주목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작군요. 뭐 현재 한 3천억? 예. 그 정도죠. 3천억 정도 됩니다. 예. 여긴 뭐 만들어요? 여기는 저희가 트래픽하고 상당히 밀접한 구간을 갖고 있는데 스위치라고 하는 장비를 만들어요. 스위치? 한번 스위치라고 하면 저희가 껐다 켰다 하는 그 스위치를 생각을 다들 하시죠? 네. 근데 네트워크상에서는 동일한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켜줬을 때는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고 꺼지면 끊어지는 건데 이걸 왜 쓰냐면 네. 통신사들이 모든 가입자들한테 다 회선을 연결해 줄 수가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네트워크에 물려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쉬는 사람들은 꺼줍니다. 아. 근데 그 역할을 해주는데 이게 트래픽하고 연동이 돼요. 왜냐하면 네. 이 기기 자체가 상당히 용량이 커야만 트래픽이 증가하는 걸 커버해 줄 수가 있는 역할이 있고요. 이게 어디에 붙냐면 아까 제가 KMW가 기지국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네. 그 기지국 뒷단에 붙는 게 스위치입니다. 아, 그다음에 백홀도 마찬가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스위치하고 라우터라고 하는 건 어떤 데 영향이 있냐면 첫 번째는 저희가 쓰는 초고속 인터넷하고 영향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와이파이를 많이 쓰죠. 와이파이랑도 또 영향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저희가 쓰는 이제 모바일, 그래서 휴대폰 쪽에 영향이 있어서 이 세 가지 영역의 뒷단이 다 스위치 라우터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저희의 모든 트래픽의 근간이 되고 있는 가입자 장비죠. 근데 적자죠? 지금 다섯 넥터에서 2분기 예, 적자? 2분기에는 적자를 볼 거로 추정하고 1분기도 적자를 봤었어요. 예. 지금 상황에서 이 회사를 저희가 좋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하반기부터 실적이 좀 턴할 걸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일본 시장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향후에는 이제 한국 시장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겠지만 예. 현재 일본 시장에서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라쿠텐이라는 새로운 사업자가 시장에 진출하면서 초고속 인터넷 회선을 깐 게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소프트뱅크가 어떻게 보면 최근에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서 회선 투자를 다시 시작했어요. 네. 요거에 대한 관련된 수혜를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기대하고 네. 있죠. 좋게 보시는 중소형주 하나가 더 남았는데 솔리드라는 네. 회사가 있네요. 이건 뭐 만드는 네. 회사입니까? 솔리드라고 하는 회사는 이제 잘 들어보셨을 것 같은 장비인데 중계기예요. 예. 중계기. 그래서 이제 저희 건물 안에 설치하는 기기들이죠. 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고주파로 많이 가면서 예전에는 중계기가 없어도 800메가짜리 쓸 때만 하더라도 네. 통화가 어느 정도는 됐었는데 저희가 뭐 1.8, 2.1, 2.1 이런 주파수를 쓰면서부터는 중계기가 없으면 네. 건물 안에서 거의 통화가 안 된다고 보시는 게 사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건물 안의 통화가 가능하게 해주는 어떻게 보면 리피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뭐 뻔한 얘기지만 기지국 설치하고 나면 일반적으로 중계기를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저희도 뭐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 종목이 저희 하나금융에서 작년에 추천해서 되게 재미 못 본 종목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이제 이게 그룹법도 한 게 예상보다 거의 7개월, 8개월이 중계기 투자가 딜레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업계에서도 그렇고 정부의 발표도 그렇고 통신사들도 그렇고 작년도 연내 안에는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계속 늦춰지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재 중계기가 이제 일부 투자가 시작이 됐거든요. 막 그것도 KT 위주로만 진행되고 있고 SKT는 아직도 뭐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뚜렷한 소식이 없어요. 네. 솔리드는 로컬이네요, 그러니까. 로컬 쪽에. 아, 로컬도 있고, 이제 미국 시장도 동일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솔리드의 주요 매출처는 한국, 일본, 미국인데, 네. 일본 쪽은 주로 유선 쪽 매출, 그래서 다산 네트워크하고 비슷한 쪽의 매출이 좀 있는 게 더 많고요. 네. 일본하고, 일본 시장을 제외하면 미국하고 한국 시장은 주로 이 중계기 시장이에요. 근데 그 상태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약간 꾸준한 편인데 상반기는 상대적으로 좀 안 좋았고요. 네. 근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 하반기가 좀 이슈가 많이 될 걸로 보죠. 네. 자, 김홍식 상무께서 네. 6월 30일 날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금투에서 리포트를 내신 네. 제목이 네트워크 장비 7월에서 10월 랠리 가능성에 대비해야 네. 이런 리포트를 풀 리포트를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네. 페이지 수가 뭐 한 30페이지 이상 되는 건데 지금 제가 조목조목 여쭤봐드린 이 네 가지 종목, 네 종목에 대해서 주로 좋게 보신다라고 커버리지를 하시면서 쭉 그 이유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써놓으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순서에서 업종 이렇게 스페셜리스트를 모셔서 구체적인 종목을 저희가 잘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 통신 네트워크 장비 쪽은 사실 그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굉장히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이 됐던 것 중에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네, 업종이에요. 김홍기 상무님의 표정이 원래는 저런 표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네, 예. 네. 그런데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예. 네. 지금 뭐, 근데 반대로 또 제가 그 공식적으로 커버 안 하고 저희 하우스 쪽에서 또 이 저희 코스타 벤처 팀에서 하는 또 작은 종목들은 이정기 팀장 예, 예. 안 그래도 반대로 수익이 그래요. 좋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제가 커버하고 최근에 이제 또 양도했던 또 에스테크가 또 양도하는 또 전후로 해서 주가가 또 급등을 했어요. 종목을 이제 양도하나 보죠. 이렇게 이제 그게 너무해라. 양도를 네. 받으시지. 그래서 이제 종목들이 보면 또 저희가 안 하고 또 스몰캡 쪽에서 하는 종목들이 또 오히려 그렇군요. 주가가 또 많이 예. 좋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 좀 그렇게 봐요. 이게 이제 선발주자가 갈 때고 후발주자가 갈 때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시장에 다 열리는 구간에서 시가총액의 갭매꾸기가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저희 좀 보고 있고 지금부터 다시 한번 선발주자들이 어떻게 보면 숫자에 대한 그 믿음을 주면서 가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리포트는 우리 뭐 저희 방송 끝나자마자 네. 바로 저희가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저희가 좀 신의 자료 네, 페이지 2 앱 안에 있는 신의 자료실이라고요. 네. 페이지 2 앱에 오시면 요 풀 리포트를 여러분 보실 수 있도록 해놓고 종목에 대한 것도 저희가 말씀드립니다만은 김홍식 상무께서 아무리 전문가를 하더라도 여러분의 종목화 하셔야 됩니다. 읽어보시고 또 판단해 보시고 과연 5G가 지금 테마에 맞는가 이것도 판단해 보시고 종목에 대한 연구를 충분히 좀 해보시라는 기초 자료로서 저희가 제공해드린 지금 바로 사시거나 지금 바로 올라간다는 말씀 아닙니다. 네. 아 이런 말씀드리기도 참 제가 이제 그러니까요. 자 김홍식 상무님 감사드리고요. 뭐 하실 네. 말씀 또 있으시죠? 예, 저희 뭐 하나 TV 이제 홍보를 왔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네, 저희 하나 TV 또 어쨌든 저희 하나 금융투자 유튜브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예. 저희 3%하고 거의 제휴 관계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저희가 아마. 예, 예. 그래서 어쨌든 3%에서 또 많이 더 넘어주시는데, 저희 하나TV도 많이 사랑해 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네. 하시는, 리서치 1등 하시는 데니까요.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김홍식 상무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